정말 유학이다. 제가 오일 박사 집회에서 100개 나는데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시험보진 않았는데 한 뭐 5분 이상 연설을 했죠. 집회에. 뭐 그런 인연이 좀 있는데 오늘 세미나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시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세미나에 드릴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뭐 물론 트위터 뭐 등등 인스타그램 여러 군데 올렸는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끝나고 돌아오실 때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또 국민 여론도 이거는 아니다.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이 현장 종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현장. 현장에서 끝내버리는 거야. 모든 상황은. 제가 저 42년 전에 저 무장 간첩전을 격진시킨 적이 있어요. 그 현장에 끝내버려야 돼. 근데 그 포기하고 막 질질 끌면은 여러 사람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지휘관이 현장에서 어떻게든 끝나고 제가 진행으로 입항하는 것이 성조원들도 최고로 좋아요. 근데 지지분하게 미적지근하게 하고 오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여론이 불리하기 때문에 귀국 전에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라, 해명이라도. 제일적으로 사과다, 사건하게. 내가 그냥 말 실수했다 하면 끝이야. 그 말을 제가 올렸다고 지금 아주 빨갱이라고까지 욕을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요. 제가 42년 전에 빨갱이 6명을 무장 간첩선하고 제가 객침시킨 장군인인데, 빨갱이 죽인 놈이 빨갱이가 됐거든요. 그리고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유도 제가 국회에 걸리고 지나가다가 보고, 집 던져가지고 제가 좀 번역을 치렀는데, 그때는 그냥 보수의 뭐 아이콘이란 말이죠. 이렇게 또 저를 치켜씌우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보수의 아이콘이 아니라 완전히 빨갱이가 돼버릴 거야.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기반도 그렇고, 뭐 지지율도 그런데, 무조건 지지해가지고 힘을 보태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자, 빨리 지금 물러나라 탄핵까지 지금 얘기하는데, 지켜내야 된다. 그게 이론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뭐, 전화 아니되옵니다 하면 그 혈증입니까? 정신입니까? 우리가 다 정신으로 보잖아요. 임금 앞에서도 불편하지만은 임금이 잘못하면은 바로 잡아가지고 임금이 똑바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자는 그 신호를 우리는 정신으로 아주 바람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수들은 그렇게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비판하면은 빨갱이로까지 매도하느냐, 이거야. 그건 완전 대통령이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로, 봐서는. 근데 그걸 감내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얼마나 잘하면 좋겠어요. 군에서 필수지라고 이제 해군 출신인데 함장이 10개월 하면은 그 직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월을 임기로 봤을 때 5개월이면 많이 지나간 거예요. 짧은 길이 아닙니다. 짧은 결코 5개월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참고 기다려야 된다, 빠져야 된다. 잘못한 거는 따끔하게 바로 잘하도록 지금은 해야죠. 그게 진정한 대통령이 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소신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올렸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 여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하는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국가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덕분에 뭐 까먹는 지도자도 있고 잘하는 지도자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누구 덕분인가? 이승만 대통령이요. 근데
대통령 집무실에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나 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왜 못하냐 이거. 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정무수석 비서관실에 제 아는 누구한테 꼭 그네라. 그걸 걸어라. 왜? 미국 봐라. 어? 워싱턴 대통령. 어? 워싱턴 나가면 워싱턴 대통령 얘기도 하지만은 그분의 어? 일본군 그 저 우리 개념을 한번 줘. 친일파야. 그 잘못되고 잘못한 것도 있다. 그런데 금국 대통령이라 이거야. 금국의 아버지라 이거야. 딱 직면에 걸리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 오버오피스에 지구책상 맞은편에 정상회담 하면은 그거 딱 배경에 심지어 대만에서는 지난번에 왜 타이페이 그 저 페로시 갔는데 사진 찍어 놓은데 쏘는 조사가 걸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금국의 아버지 사진 조사 하나 없다 이거야. 대통령실에 이상한 그 장애인이 걸린다는 거 조사가 하나 걸리 있는데 그림 보고 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그림인지 쭉쭉쭉 이렇게 있죠. 국민들이 왜 그 그림을 봐야 되냐 이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그 그림을 또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항상 정상에 나오고 그림이 항상 센터에 놓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통령이 국가 정통성에 예? 그다음에 정체성의 중심에 특히 보수 출신 대통령이 됐으면은 중심에 딱 본인이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라가 안정되고 보수 국민들 그저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뭐 28% 19% 뭐 이런 거 보수 국민들 반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 시키는 대로 하면요 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제가 보기 배 이상 올라가요. 배 이상. 아, 그 장담할 수 있어요. 첫째, 이승만 대통령 조사부터 그러라 이거야. 두 번째, 지금 저 북한이 거의 광란에 가까운 지금 저 도발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 아시잖습니까? 미사일 계속 오래 들어서 27번을 쏘아댔어요. 예, 그리고 이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해 공군 막 개안포 쏘고 말이죠. 이거 저 군사 합의를 한 거 전부 위반해 가면서 막 육해 공군을 막 이렇게 저희 거의 미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도발하는데 문제는 대통령 입장이 없어요. 도스트리 기자 물었는데 대통령 뭐 어떻게 생각해요? 입장이 없다는 거야.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왜 입장이 없느냐 이거야. 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이거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가 때문에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 대국민 승명을 발표해야 돼요. 이래서 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7차 핵실험을 자꾸 얘기하는데 7차 핵실험 하면은 제가 말 대통령은 선진보호로 강조하겠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고 이 좀 국민들 단호도 시키고 강력하게 승리를 발표해야 돼. 왜냐면 케네디 대통령 1960년 쿠바 미사일 위기 아시죠? 쿠바가 1960년 10월 14일 날 유토 정찰기가 정찰하다가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를 발견했습니다. 쿠바가 미사일 한 방을 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쿠바는 북한처럼 미사일 연일 막 이탈 한 목걸 미사일도 안 쏘았어요. 건설 중이었다니까요. 딱 10월 14일 발견했는데 며칠 날 케네디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느냐는 무려 한 20분 가까이 10월 22일 날 딱 발표했어요. 9일 만에. 그러면서 쿠바를 완전히 해상 봉쇄해버려요. 전 해군력을 동원해서 해상 봉쇄를 해서 소련 선박이 미사일 식구들하는 걸 전부 다 차단했다고. 그러니까 13일 만에 당시 소련 후르츠프 당서기장이 미사일 딱 완전 철수하겠다. 약속을 해요. 13일 만에. 그 받아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55일 만에 12월 7일 그러니까 55일 만에 쿠바에 있는 소련이 가다난 미사일 다 거꾸로 다 실어갔다니까요. 100% 철수시켰어요. 그럼 완전히 승리했어요. 왜? 최고 지도자의 그 결기입니다. 결기. 승명 발표하고 말이야. 해상 공시와 국민들한테 심지어는
3차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악몽까지 다 준비해라 국민들한테 호소했어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태껏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못한 거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바탕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아서 모처럼 되찾은 보수 정권이 정말 안정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 뜻을 좀 잘 받들어서 국정에 투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동력 원천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지를 철회한 보수 국민들이 다시 윤석열을 대통령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내년 국회의원 선거 또 정권 재창출까지 저는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 네. 여기 쓴 논문은 대충 그런 내용이 핵심 개념으로 들어있고 책자로 참고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신선도... 한 가지 만 해요. 이민복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대북 풍선 담당이신데요. 그분이 풍선을 그 고도 5,000피트로 채팅해서 날리면서 고도 5,000피트의 중량 풍속까지 딱 채팅해서 화학적으로 날려요. 그러면 그 풍선이 중간에서 휴전선 일대에서 떨어지는 거, 1단계. 타이머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 중간에, 그 다음에 평양에서 떨어지는 거 딱 떨어지는데, 이게 풍선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저거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딱 노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위 사실투사입니다. 트루스 프로젝션. 무력투사가 아니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 김정은을 물끓일 수 있어요. 왜? 핵을 가지면 네가 죽는다 이거야. 네가 네 목숨을 지고 체제시키려고 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핵을 가지고 계속 고집할수록 네가 죽는다. 그 알리는 요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서 깨워일으켜야 됩니다. 왜?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래요.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우상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속여가지고 솔방을 가지고 수류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속았다. 이 방법으로 통, 이게 이거 삐라입니다. 이 샘플입니다. 실제 날린 삐라예요. 내가 하는 예를 들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뭐가요? 이게 헌법이냐, 마녀사냥이냐, 이게 나라냐. 세월호로 공격하고 태블릿 PC를 조작하여 뇌물죄로 뇌물받은 돈 영원 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말 3마리의 묵시적 청탁으로 징역 22년 벌금 215억 이게 나라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양미들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비가 와도 물에 젖어도 안 찢어져. 근데 이런 식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어야지. 그렇게 잘못된 거지. 분선이 나는 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는 날리다가 있는 데 갔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장려해야 된다, 장려해야 돼. 이런, 김정은을 압박해야 되는 거야. 이걸 굉장히 지렛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그냥 미친 한다니까,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거. 네, 우리 신종보 제동님 아주 단호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뭐, 북한의 아주 그 미사일 도발이 심각한 상황인데,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